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요즘 어제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강서 패배 이후에 여권이 초긴장 상태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생을 강조하고 현장을 강조하고 반성을 강조하고 이런 지금 이제 이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요 내용은 이미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 제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제 공직 경험을 보면은 완급과 경중을 잘 아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경중, 완급, 요거를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측근들이 굉장히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가운데 또 빨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빨라지는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장관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일제히 한동훈 장관이 종로로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국민의힘의, 이 혁신 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명 서울에서는요, 매기 벨트를 띄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에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후보군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맞불로 붙게 되는지. 그래서 흥미진진한 게임이 내년 서울에서 어느 정도나 정말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이런 민주당 후보군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개딸들이 난리가 났네요. 추미애하고 송영길이가 지금 연일 계속해서 문재인을 때리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추미애가, 그리고 송영길이가 문재인을 어떻게 때리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측에서만 말이죠. 김만배 측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었다. 그걸 어디서 알수 있느냐? 바로 최우양이라고 여러분들 이 쌍방울의 부회장 있죠?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김성태가 쌍방울 부회장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이게 쌍방울만 뛰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요. 김성태보다도 이건 김만배 최측근이에요. 김만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재명 측에서는요, 이 최우양이를 통해서 김만배 동향을 전부 모니터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가 대장동 죄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죄가 없으면 김만배가 뭐라고 재판에 가서 하든 또 검찰에서 얘기하든 무슨 관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입으로는 무죄. 그러나 속으로는 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재명이는 마지막 구사 일생으로 이거를 노리잖아요. 그래서 위증죄도 결국은 140만 원 2004년대 먹었는데 지난번 경기도지사 할 때는 무죄로 끝났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대법원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요번에도 그 요행을 노려요. 자,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생활이 같나요? 지금은 초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국민의 눈높이도 판사들도 지금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재명이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세 번째 구사회생을 노리는데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실패의 구덩이로 몰아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빠른 속도로 제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선 민생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민생을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강서 패배한 이후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서부터 확 달라졌다. 이게 우리 이제 언론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벌써 다 됐죠. 자, 국민의 임명직 총사퇴 이후인 월요일부터 윤 대통령의 메시지 키워드는 소통,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반성, 민생.
요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수 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내외부, 대통령실 내외부에 지금 여론의 흐름을 직접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모들하고 회의를 통해서도 외부 여론을 직접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중 여론을 대통령이 직접 들은 경우에는 참모들을 수시로 소집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밤 12시가 넘게 회의를 한 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요, 지금 반성이니 소통이니 현장이니 뭐 민생이니 이런 얘기, 말은 쉽지만 액션으로 옮기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긴박감도 있고, 그리고 진정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번 보선 직후에는요, 김태우 후보하고 통화를 했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패배 이유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외부의 지인들에게도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이 김태우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도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두 차례 걸쳐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 이 자녀 학폭 문제, 요것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결정이 됐어요. 특히 인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바뀌지 않는다. 예,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안 한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김승희 비서관 사건만 하더라도 국감에서 11시경에 이게 문제가 되게 됐는데, 점심 식사할 때 참모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긴급히 소리돼서 대통령실로 밥 먹다 말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 20분경에 이도훈 대변인이 직접 직무 배제를, 그리고 이제 순방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발표했는데, 오후 6시에, 그러니까 한 뭐 4시간 만에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번개 조치다. 자,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가 아주 상당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이 액션, 이 아주 번개 액션을 지금 자극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정책도 민심에 맞게 어느 정도나 빠르게 탄력성 있게 이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국갤럽 하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한국갤럽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딱 30%대로 팍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예, 30%대로 6개월 만에 최저치죠. 예, 한꺼번에 3%나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긴박한, 예,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민생, 현장, 소통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제가 자료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걸 보시면요, 상당히 빠르게 지금 대통령 스스로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자, 13일 날이니까 지난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죠.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분의 방점이 있어요. 그렇죠? 변화, 차분과 변화. 예,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 관망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일 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을 할 때는요, 삶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18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는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을 챙겨라. 그러다가 18일 오찬할 때, 국민의힘하고 오찬할 때 어려운 국민, 좌절한 청년이 너무나 많아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19일 날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충북대학에서 했지 않습니까? 나부터 어려운 국민이 민생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 이런 것처럼요, 소통, 현장, 반성, 이런 얘기가 주 키워드가 되고 있고, 지금 일단은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한 대로 대통령 본인서부터 달라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달라지고 주변 인물도 확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민생 소통 현장 이런 행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액션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민심의 요구에 맞게
그 맞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의 큰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올려서 결국 총선 지지로, 그래서 총선 안정론으로 연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제 여권의 힘이고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내년 선거가 제일 핵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내년 선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권 안에서는요, 총선 매기벨트 전략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선 매기벨트, 우선 서대문 지금의 경우에는요, 인용환 대 이수진. 이 이수진은, 그러니까 인용환 교수는 이 사이 그 연대 이제 의대 출신, 세브란스 출신이고요. 이수진 의원에게는 비례대표인데, 통작의 비례 그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인데 세브란스의 간호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둘을 맞붙인다는 겁니다. 마포구는 지금 이제 서울 출마해서는 하태경이하고 정청래 둘을 맞붙이고, 그리고 이제 마포 갑이 문제인데요. 마포 갑은 지금 이제 정청래로, 마포 가면 이 노종 노웅래로 되어 있는데, 노웅래는요 지금 이미 조정훈, 이용우, 최승재 이렇게 지금 붙겠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신지호가 지금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후폭풍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런 지금 이제 매기 벨트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기 벨트 전략 이전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뜨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 한동훈 장관을 이 종로에 띄운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종로에 띄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본래 이 출마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가졌지만은, 지금 이제 강서 패배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마저도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종로가 낫지 않냐, 요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서 패배가 많은 여권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기 돌파 차원에서 종로를 해서 흥행도 띄우고, 그리고 이제 종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차기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이제 그 생각하는 미래 이 폴리티컬, 그러니까 이제 패이어이어이 길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를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본인도 망설망설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 한동훈 장관이 당장 나 출마하겠어,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성격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공식화하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상징적 역할이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찾아서 한동훈 장관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 변수는 없느냐? 지금 변수는 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탄핵안에서 표결이 돼버리면, 왜냐면요, 이미 이상민 장관도 표결 처리한 바 있잖아요. 민당 플러스 이중대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된다, 본격화된다, 이건 진짜다, 이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미리 사표를 내야만이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민주당 탄핵안이 언제 어떻게 가시화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광재 사무총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매기벨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기벨트와 관련해서 제일 주목을 끄는 분이 바로 인용환 연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용환 교수는 뭐 아시는 분은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인용환 교수는 이제 귀화 제1호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비교해서 그는 유진벨 선교사의 증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문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의료 활동을 한그 공헌을 한 점을 인정받아서 특별 교화, 특별 귀화 1호로 되어 있는 인물이 인용환 교수고, 인용환 교수가 이제 오케이만 한다면 당협 위원장으로 서초갑, 죄송합니다, 이 서대문 갑 당협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용한 교수의 경우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 공감의 연사로 나서서, 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현 지도부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수진, 지금 민주당 간호사 출신하고 둘이 맞붙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흥미진진한 이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지금 수석의 경우에는 분당을 또는 수원적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전희경 정무일비서관의 경우에는 경기 의정부죠. 이게 자기 이제 사실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이원우 인사비서관은 서울 지역 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고, 행정관급 중에서는 김기홍 부대변인 인천 연수을, 그리고 김보현은 김포갑, 김성률은 송파병, 허청에는 포천, 이렇게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이윤 대통령이 개각의 폭도 넓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행정관들을 포함한 출마 예상자들 한 2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바람몰이 차원에서라도 한 30명으로 늘린다. 이러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추미애하고, 송영길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는요, 추미애가 이제 여기, 더 라이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송영길은요, 송영길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의 소리, 여기에서 또 인터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말이죠. 추미애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송영길이가 무지하게 열심히, 뭐, 이 방송, 유튜브 이런데 종횡 무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이 친문계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친명계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고, 지금 이러한 이 대비되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일날은요,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내가 물러나라 해서 물러났다. 내가 잘렸다. 그런 바람에 사표를, 그러니까 해임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표 쓸 필요는 없어졌다. 요렇게 해서 지금, 추미애가 자기가 문재인을 잘라냈기 때문에 문재인이 나쁜 사람이다 이거죠. 자기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이윤 총장을 뭐 몰아쳤는데, 결국은 윤 총장은 안 잘리고 본인이 잘린 거. 이거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 불만을 갖다가 종종 지금까지도 내보인 바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달, 9월 30일 날도 오마이TV에서요, 맨 먼저 이러한 주장을 한바 있고, 또 페북에다가도 이건 문 대통령이 나보러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온 거야. 요렇게 지금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이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이낙연 대표도 퇴장해야 된다. 예,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촛불 국민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선거 상황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요거를 좌철시킬 반찬거리였느냐, 요렇게 비판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추 장관하고 비슷하게 지난 4일날 유튜브에 김용민 TV에 출연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신 걸로 봐야 돼. 해임할 때이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총장도 같이 해임했어야 되는데, 추 장관만 나가고 윤 총장은 사표내기도 안 하고, 이건 잘못됐다. 예. 그렇게 비판한 바 있고요. 지난 9월 29일 날 유튜브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 돼. 지금 한가하게 챗바가만 있을 때냐. 싸워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어마어마하게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C 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 운영자의 경우에는요, 추미애하고 송영길 두 사람의 소신 발언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이용자들의 총의를 수렴한 것이다. 이렇게 띄우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재민이네 마을에서도 최근에 추나라쿠는 무기력한 민주당에 돌을 던졌다.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잘 싸우는 송영길 유튜브 구독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비뻐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친문계 인사에 대해서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수막을 내건 박주민, 고민정, 이두 사람이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재명이는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문명연대, 이거를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연대를 강조해 왔는데 이 이재명의 문명연대가 이제는 사실상 물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송영길이가 나와서 이렇게 떨고 다니면 결코 우리 여권한테는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헬멧맨, 그 김만배 아주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맨 먼저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 나올 때 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딱 경호 차원에서 신변을 보호해가지고 차에 태워주고 오토바이 타고 사라졌다. 그래서 미스터 헬멧맨으로 통칭되고 있는 사람이 이 최우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김만배,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대선 후에도 김만배 측근을 계속 만났는데 헬멧맨의 텔레그램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지금 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김만배가 이 재판 관련 동향, 그리고 검찰의 수사 동향을 파악해서 이재명의 이 재판 전략, 그리고 이 검찰 수사 대응에 참고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이 이재명이는 죄가 지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요, 이 검찰은요, 최우향 이사하고 이 A 변호사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지금 최우향 이 사람이요, 이재명 측근 두 사람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최우향이는요, 이 김만배 근무직이 역할하면서 대장동 범죄수 275억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작년 7월 16일 날 김만배 재판 변론을 맡았던 로펌의 대표인 A 변호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금요일 오후 6시 여의도에서 뻐꾸경. 이 뻐꾸경은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뻐꾸경하고 백보장을 만난다. 이 백보장은 경찰대 1기로 경무관 재직 중에 뇌물을 받아갖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을 지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보좌관은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되겠는데요. 또 각종 범죄로 인해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고 이 구치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은 측근으로 외곽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최우향이가 이 변호사한테 이렇게 뻐꾸경하고 백보장도 만났다, 두 사람이 재판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동규 상태가 어떤지, 김만계 회장 근황 등은 어떤지 보자고 궁금해서 보자고 한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써놨어요. 그리고 내가 유동규 변호인에게 소식을 듣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간간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듣긴 하지만 대선 실패 후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 한다, 이런 얘기가 텔레그램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최우향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요, 미스터리, 이건 이제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죠. 미스터리 1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대표가 되고 나면 검경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후에는 백보좌관은 대표실내 직책을 맡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요, 이 최우향이가 검사장님이 월요일 변호인 접견을 가시면 김만배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이는 작년 7월 17일 날 민주당 대표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습니까? 딱 맞는 얘기가 텔레그램. 그리고 이제 A 변호사는요, 직접 김만배의 변호를 맡진 않았지만 작년 7월 30일 최우향이한테 이 이성문의 증언 녹취록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015년도에 검사장으로 퇴임을 한 뒤에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변호를 맡은 B 변호사는요, 2021년도 11월 29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만배를 접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 실장은 절대 출석 노, 캠프에서 챙기니 걱정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B 변호사, A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참고인 됐든 뭐가 됐든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 방송 한 건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